안녕하십니까.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. 황대일 사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허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미 대선을 둘러싸고, 어찌 보면, 상당히 생각도 많이 되고, 좀 분주하거든. 전 세계적으로. 이번에 미 대선 놓고. 이런 상황에서 미 대선 전후 관계와 북한의 문제를 추구해서 주간 시사 한번 해봅시다. 국제정치 전문가는 아니고 논리적으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으니까. 알겠습니다. 키워드. 오늘의 키워드입니다. 그 미국 대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공화당 트럼프나 또 민주당 조 바이든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힘든 그 시점인데요. 사실 뭐 우열은 다 나왔는데 그저 말을 삼가할 뿐이죠. 맞습니다. 오케이. 자, 이렇게 이번 미 대선이 이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? 이게 지금 굉장히 정세가 이렇게 불안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? 아닙니다. 그거는 미 합중국이 이 우리 지구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때문에 요번만이 아니라 원래 미국 대선은 투표 시작되면 전 세계가 관심을 여태까지 가져왔어요. 그런데 이번에는 좀 세계가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나 개인적으로 불안불안하게 바라보는 이유가 있어요. 김정은도 아마 같을 거예요. 그건 뭔가 그 대통령직을 수행해오다 재선에 나가는 분하고 새로 나오신 분하고의 이 모든 걸 놓고 볼 때, 내가 보기에는 인간으로서 한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가 불안정적인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가 취하는 모든 언행이 확신성 있는가 신뢰를 할수 있는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즉, 다시 말해서, 그 대통령 후보들의 어떤 성향인데, 성향과 가도 관련돼요. 그렇다면은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후보고,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후보이기 때문에, 난 아웃사이더, 인사이더 이런 말은 모르겠고, 바이든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선 민주당 대권 주자는 다 알아요. 오바마 대통령 때는 부통령으로서 8년 했죠. 그 다음에 또 상원위원을 오래 했어요. 정치인으로서의 이분의 성향에 대한 거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. 이분은 이렇게 나갈 것이다. 안정적으로 분란 없이 나갈 것이다. 대립이 없이 나갈 것이다. 이런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. 우린 우리가 투표하니까 모르고 뭐 미국 국민이 그 감정이나 미국과의 어떤 이해관계에 얽힌 모든 나라들이 그저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. 그런 데서는. 그런데 트럼프 현 대통령은 그런 데서는 이게 말하자면 비반복이에요. 안정적인 것 같아도 혁신적인 것 같고 또 그런 것 같아도 어느 면에서 볼 때는 도박 같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들쑥날쑥한 용병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뭐 가는 걸 그거를 이분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. 대선을 쭉 보면서 국가의 막강한 중책, 특히 미합중국의 대통령의 제목은 굉장히 오만해서도 안 되고 전반적 국민 정서에 불안을 주시는 언행을 해서도 안 되고 이걸 내가 좀 느껴요. 그러나 이렇게 관심이 집중된 거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벌려놨던 일들이 많아요. 대중 문제라든가 중국을 압박위한 태평양 환 구속 문제라든가 이 모든 대외적인 그 문제들에 바이든이 올라가면 또 변할 수도 있는데 리득이 되겠는가? 불리해지겠는가? 여기에 함몰시켜놨어요, 지금. 그러니까 이게 대선 결과가 복잡해지고 만약에 바이든이 됐다면 안정적인 거를 택하는구나. 이렇게 볼수 있어요. 오늘의 세계를 놓고 볼 때는 코로나가 범람하지, 거기다 또 미중 무슨 이게 붙었지, 이 모든 걸 놓고 볼 때, 불가항력적인 문제는 뭐, 물론 앞으로 넘어서겠지만은, 이 코로나로 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경제발전에서 다 스탑이 걸렸어요?
힘들게 가잖아요. 대한민국도 말할 것도 이런 상태에서 안정적인 걸 추구한 것 같아요. 아.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모든 나라의 국익이 걸려 있고 미국과 관련된 나라들 또 우리같이 탈북민 북한 사람으로서는 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도 밤잠 패면서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. 이게 내 말이에요. 누가 되든 미합중국 국민들의 선택이지만은 네. 이번 선거가 특별히 그 조용한 일본도 그렇게 떠들고 단 조용한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. 아무 보도도 안 나오는 나라. 네, 북한이겠습니다. 네, 심집중이 이래서 오는 것 같다. 네.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. 알겠습니다. 네. 청와대에서도 네. 이 대선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도 네. 한미 동맹은 네. 굳건하다. 네, 굳건하다라고 했습니다. 형세가 네. 네. 앞으로 궁금해집니다. 제2기가 들어서든 네. 조 바이든 정부가 네. 들어서든 네. 그 차이가 궁금해지네요. 기본 원칙적인 선에서는 변화가 없어요. 변화가 없어요. 원칙적인 선에서는. 예. 한미만 놓고 볼 때 예. 원칙적인 선에서는 형제간에도 싸우는데 예. 하물며 동맹국 간의 이제 사소한 리해관계로 인한 마찰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. 어떻게 다 맞겠어요? 예. 그거는 뭐 별 문제가 아니에요.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전략적인 예. 노선은 같다. 전략적인 면에서 한미동맹은 누구도 못 건드린다. 예. 거기서는 청와대도 말하고 예. 또 미국 현재 주재 대사도 한미동맹은 예. 굳건할 것이다. 예. 이 대의만 딱 보면 돼요. 예.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많은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선에서 볼 때는 예. 미국과의 관계 문제는 이제 수십 년 갖고 오니까 네. 그건 서로가 부딪혔다가도 이해관계를 맞춰서 또 나가는 관계지만은 북한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. 예. 대한민국 현 정부의 평화 정책에 예. 북한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. 예.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때 예. 아, 두 번 만난 사람이 세 번을 못 만나겠어요?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때 어떤 경우 김정은을 또 만날 확률이 있는 거예요. 그 김정은이도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자기는 관계가 좋다고 예. 또 만날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전 바이든이 된다면 상황이 달라져요. 못 만나요. 안 만나요. 그건 민주당이 여태까지 해온 모든 전통적인 대북 외교를 놓고 볼 때 가시적인 성과, 변화적인 단계가 보일 때 네. 그때 정식 회담을 하지 그전에는 실무 회담을 다 해왔어요. 그저 클린턴 정부 때 올브라이트가 네. 북한에 뭔가 갔었거든요. 예. 그때 올브라이트가 갔다 온 다음에도 미국 내에서 여론이 아주 나빴어요.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거예요. 하나의 변화의 조짐도 없고 자기 핵을 내려놓겠다는 어떤 발언도 없는 거기에 미국 국무장관이 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. 이 나쁜 선례라고 딱 눌러놨거든요. 그런데 그 나쁜 선례를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스타일대로 해버렸어요. 물론 결과물은 안 나왔지만은.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또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김정은이를 만날 확률이 있어요. 네. 그러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그 확률은 굉장히 낮죠. 요것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심사숙고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네, 맞습니다. 네. 이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. 제가 볼 때는 대북 정책에 어떤 네. 큰 틀은 변하지 않아도 네. 뭔가 이 전술적인 부분에 변화가 네. 있을 것 같기는 조금 방식이 다 예, 달라지죠. 예, 그럴 것 같습니다. 네.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, 남북관계에 네. 여기 변화가 오리라 봅니까? 예. 나는 안 봐요.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 시작될 거예요. 오바마 정부 때처럼. 왜냐면은 예.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국의 이익을 먼저 중심을 뒀다고 예. 치면 예.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동맹국들 간의 강화 어떤 그런 회복을 예. 지금 강조를 1순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을 전제로 한 동맹국과의 관계라고 딱 보셔야 돼요. 동맹국과의 관계에 미국의 국익을 말하였지 않아요. 미국의 국익에 동맹국과의 관계를 말하였지. 매개 나라는 그렇게 해야 돼요. 또 동맹국 대통령도 아닌데 미합중국 대통령인데 전 바이든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우선한 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생긴 마찰들을 잘 정리해 나가겠다. 그것을 그렇게 회복하겠다고. 회복하겠다고 한 거예요. 트럼프가 올라앉으면 그건 경험이 있으니까 미, 북, 대한민국
이 관계상에서 여태까지 왔던 길이 있으니까 가다 말았지만은 획기적인 사변들도 있을 수 있어요. 북한이 변하지 않지만은 또 세 명이 못 앉는 그 확률이 좀 있죠. 그러나 전 바이든이 된다 하면 이건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미국과 북한을 어떻게 얽으려는 그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아마 굉장히 어려워지죠. 거기에 신경 쓸 새가 없으니까. 북한 입장에서는 말이죠, 네. 기자님. 네. 은근히 트럼프가 당선되길 바라겠습니다. 북한은 그걸 바랬을 거예요. 트럼프는 뭐 만났잖아요. 예. 세 번이나. 예. 예. 두 번은 회담이고 한 뭐 예. 판문점에서 만난 거고 예. 세 번 만났으니까 안면은 튼 사이지요. 그렇죠.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네. 생명 부지지요. 네. 세 차례나 뭐 불량배. 예. 불량배라 그랬죠. 그런데 예. 이것도 김정은이 딜레마가 될 수 있어요. 원래 북한은 어떤 계산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민주당을 비둘기 바로 보는 성향이 있고 예. 미국의 공화당을 매파로 봐요. 원래 전통적으로 그렇게 봐요. 그건 뭐 내가 북한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예요. 왜 또 민주당을 주무리는데 자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또 북한의 그 김일성 족속이에요. 그렇게 보면 기자님께서는 민주당이 결코 비둘기파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. 비둘기파가 아니지. 국익에 따라서 평화 모드로 탔다가 또 강경 모드로 타면 예. 나가는데 예. 그 저 북한의 3대 세습 북한 김일성 족속은 그래도 미국과의 첫 회담 미합중국과의 예. 정부 간 첫 회담을 성사시킨 게 미국 민주당 클린턴 정부 때라고 딱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주무를 쥐다고 보는 거예요. 가고 미국 민주당 정부 때 제네바 핵 합의도 나고 뭐 중유 50만 톤인가 한 해 한 번씩 받아내는 그 모든 다 그 자기네 요구가 관철됐다고 딱 보는 거예요. 그리고 공화당 정부 때 이거는 육제당한 정기간이에요. 그때 북한 문제에 공화당 정부가 더 못 매달린 거는 9.11 테러로 해서 대테러 전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육자회담에다 맡겨버린 거예요. 아예 어쨌든 울타리에다 가다여는 방향으로 나간 거예요. 그 다음에 오바마가 올라앉았어요.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들인 김일성 족속을 발톱에 때만큼도 안 여겨요. 쏘겠으면 쏘고 말겠으면 전략적 인내를 하라. 우리는 딱 테두리 치고 이선 벗어나면 맞는다. 이거 딱 해놓은 거예요. 그거 계속 이게 유엔 대북 제재를 그때도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왔거든요. 그렇게 놓고 볼 때, 김정은 정권은 민주당 정부가 올라앉으면 그래도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러나 공화당 정부는 매파 정부라고 딱 봐요. 근데 여기서 딜레마가 딱 뭐 있는가 하면 네. 트럼프가 공화당 정부지만 트럼프 아주 그 아주 맞습니다. 저 아웃사이더 예. 같은 사람이 올라앉아서 세 번은 만났거든요. 예. 국제국가의 관계에서는 딱 개인 관계를 봐야 돼요. 그런 관계에서는 트럼프가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. 쇼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.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올라앉았어요. 정상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올라앉으면 안심할 만도 한데 이젠 그렇지 못하죠. 아, 이게 북한 네. 입장에서 어느 정도 조 바이든 좀 많이 기울어진 걸 눈치챘는지 네. 이번에 그 북한 그 노동신문에서는 네. 투표 네. 개표 당일에도 네. 잠잠했습니다. 잠잠하죠. 네. 거의 예. 잠잠하다는 게 관심이 있던 뜻이에요. 그런데 예. 그 대신에 그 자기네도 이 답이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는데 트럼프를 네. 까다나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네. 이런 자기네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리고 앉아있는데 그 대신 대한민국을 깐 거예요. 한미동맹이 4대 굴종이 뭐라고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한미동맹을 깨는 게 너희가 우리하고 관계 개선의 첫 출발점이다. 이 신호거든요. 여태까지 불러온 노래지만은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는가. 김정은이는 모든 언론상 지금 조용하죠. 예. 웬만하면 저 떠들 놈들인데 조용한 거는 하는 이유도 궁금하고 이 이해관계가 지금 잘 이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. 이해관계가
트럼프가 됐으면 아 이렇게 이걸 할 수 있고 민주당이 되면 이렇게 나갈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절충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입 다물고 앉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저 계속 뭐 81전투 뭐 승리 예, 소식이요 뭐요 그거 예. 떠들고 이러고 앉아 있거든요. 네.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참 한반도를 포함해 동북아시아 정세가 네.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. 조 바이든이 된다. 네. 되면 내년도 1월 중후반에 대통령 취임식을 해요. 그다음에 쫙 행정부를 구성하는 게 미국 나라가 크기 때문에 예. 한 길게 잡아 반년은 봐야 돼요. 이렇게 될 기간에 제일 참기 힘든 건 북한이지요. 그 유엔 제재도 가는 노상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. 누구도 북한 핵에 대해서 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. 유관국들이 네. 기본 미국이거든요. 그렇게 놓고 볼 때 핵 문제에서는 대한민국도 말발이 없잖아요. 이 기간에 우리가 항상 말했듯이 김정은이가 뭐 ICBM이라든가 SLBM이라든가 뭐 이제 뭐 핵실험 도발을 이 기간에 한다는 거. 이 기간에. 이거는 할 거예요. 이 기간에 자기네 때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러나 또 이 기간에 한번 이렇게 쫙 끌어올리지 않으면 영원히 계속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회담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고사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기간에 어떤 말하자면 얘들은 메시지도 고약하게 보내요. 군사적 도발하는 걸로 보내요. 이제부터 봐야죠. 그렇죠. 이제 전 바이든이 된다면 네. 당선돼서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정식 이제 일 들어가는 그 기간에 얘들은 도발해요. 그러니까 내년 상수는 북한 측을 바라볼 때는 이 기간은 언제든지 도발할 확률이 높은 기간으로 보면 돼요. 네. 무슨 말씀 하겠네요. 네. 이번에 그 미 대선이 네.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또 향방이 또 이렇게 움직여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사항이네요. 이번에 네.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네. 정례는 절대 생각 안 했던 문제들이 좀 있어요. 하나는 뭔가 국가 지도자의 언행이라는 거는 네. 누구한테 불확실하게 비춰져서도 안 되고 불안하게 비춰져서도 안 되고 오만하게 비춰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. 어찌 보면 대중은 그 모든 거를 몸으로 느끼구나. 네. 그게 또 하나의 공통된 마음을 형성하느나 국가 지도자는 누가 되든지 간에 오만해서는 안 되며 국민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면서도 겸손하면서도 확신성 있게 나가야 되겠구나. 이 생각을 많이 해봐요. 예. 오늘 주제는 네, 예. 네. 그저 한 2, 3일 동안 미 대선 갖고 지금 여기저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. 저도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며칠 더 있어봐야 안다네요. 하지만 누가 올라앉든 미국 국민의 선택이고 네.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. 네. 예. 어느 정부가 올랐던 북한을 어떻게 다루는가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좋은 이 예측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 주간 시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